최근 소주와 음료수, 두부 등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낮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면서 정부도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을 눈감아주는 분위기인데요. 업계에서는 지금이 가격 인상 기회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 연초 사이에 서민식품 가격 인상 소식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최근 두 달 사이 주류 업체들이 소주 출고가를 순차적으로 5-6%대 인상했고, 코카콜라는 지난달 스프라이트 전 제품 가격을 평균 7.6% 올렸습니다. 풀무원은 지난 7일자로 두부 제품 36개 가격을 평균 6.4%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맥주와 아이스크림 업체들도 가격 인상 시점이 됐다며 시장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상당수 소비재 기업들은 정부도 가격 인상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합니다. 지난 2011년 4%에 달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해에는 0.7%까지 떨어지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선도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지켜본 업계에서는 정부의 반응도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도 예상만큼 강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복수의 유통업계 관계자는 생각보다 가격 인상에 대한 시장의 저항이 큰 것 같지 않다며 MB 물가가 만들어지고 배출 담당관이 지정되던 때에 비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 5년 전만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과 정부의 압박이 못 이겨 일부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가격 인상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또 이런 저물가 기조를 좀 탈피하겠다고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업들이 이때다 해서 시장에서 마켓 시어가 큰 데가 한 군데 올리게 되면은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도미노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아주 예의주대하게 지켜보고 있고. 정부의 물가 관리가 느슨해지고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완화된 2016년이 자칫 가격 인상 본물이 터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